10월의 마지막 날. 여느 때와 같이 아침이 밝아왔다. 할로윈! 할로윈의 진심인 정승이다. 오늘은 할로윈, 내가 좋아하는 할로윈. 오늘은 할로윈. 후드티를 입자. 왜냐면 오늘은 할로윈이기 때문에. 평소라면 지겨운 출근길도 콧노래를 부른다. 나가자, 나가자. 마스크. 그래도 마스크는 챙기자. 회사에 도착해 어몽어스로 분장을 하고 있는 정승. 완벽하다. 둥그닥 착쿵 착에 착. 아 잠깐 멈춰. 자 착착착에서 그냥 바로 멈출게. 연습하는 멤버들에게 사탕을 달라고 졸라본다. 아이 착부터 간다니까 절중하네. 자 착부터 갈게요. 바 6 7 8 착. 자 착 잡고. 자 형들은 연습으로 바빠 신경조차 써주지 않는다. 올리고 가슴 넣고 포인트 포인트. 3 1 3 조금 더 보면 정면. 오케이. 오케이. 손. 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요대로 안 나오면은 다음 방송 나도 날 몰라. 알겠어? 그렇지. 네. 알아서 몰라서. 됐어. 나와라. 알겠습니다. 사탕 줘.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정승이. 어두운 트리 어두운 할로윈 데이. 에이, 트리. 해외파 딜란마저 외면이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봤지만 밖의 분위기도 정승을 반기지 않는다. 높은 시민의식이 돋보인다. 그렇게 정승이의 하루는 지나간다. 그 대신 정승이는 디아나에게 사탕을 원없이 받았다고 한다.